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LNF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SK온의 13조 양극재 공급입니다. 13조. 앞으로 이 LNF가 이 어마어마한 공급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핵심적인 재료가 나왔다는 것. 이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13조라는 게 보시게 된다면 2021년 1조에 이어 두 번째 계약인데 금액 자체가 1조에서 13조로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NF 현재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 실적까지 실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전 고점 돌파하고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 수 있는 시점이라는 부분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지금 쌍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강하게 바닥을 차트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는 시점이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17만 5천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추가적인 매수 혹은 이렇게 지금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평당가 높으신 분들 17만 5천원 이하까지 내려온다면 추가적인 매수로 매수 평당가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스윙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LNF에 대해서 14만원 이하에 오늘 제가 문자 보내드린 시간이 확인되실 텐데 2월 6일 제가 장 전에 209분께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직까지 목표가인 21만원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량 홀딩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제가 알려드렸던 이 2월달 시점에 2월 초에 14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셨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제가 왜 이때 알려드렸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빠지는데 악재는 없고 아직까지 나올 호재는 남아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전 저점인 쌍바닥 찍고 다시 반등해줄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타점에서 주가 저점에서 재료까지 확인하고 알려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 이후 14만원에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30% 넘게 여유있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LNF에 대해서 2분기 예상 실적뿐만 아니라 5월까지 진행될 계약 일정들 모두 관계자 통해서 교차 검증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4월 달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확인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각기 다른 증권사 총 취합을 해서 평균을 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세력들의 물량 매집이 진행된 부분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LNF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LNF라고 이렇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보고서 모두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두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LNF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 크셨던 분들 확실한 재료가 있고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좌의 수익 차곡차곡 쌓아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제가 수익을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